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금은종합시황 제천에서 아이돌 후원 캠페인. 네. 주민센터 가셔갖고 한부모 가정 문의하시면 되고요. 초록 우산 어린이 재단도 있습니다. 현재 339분 실천하고 계시고, 다른 쪽에 후원이나 아니면 재능 기부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이제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금융 뉴스에 지금 조금 뭐,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미 대선 바이든 강세에 총기 대마초 주가 뛰는 이유, 그 다음에 AMD발 충격, 실적 안 통하네, 안 통하죠. 네. 그 다음에, 요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잘 좀 확인 좀 하시고요. 지금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좀 보셔야 됩니다. 네. 찾아보시고. 달러 인덱스인데요. 제가 최대한 한번 줄여봤습니다. 이때가 이제 저점을 찍은, 최근에 저점을 찍고, 자, 이렇게 올라왔죠. 네.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지금 요게 이제 빨간선이 기준, 저 전환선인데, 전환선이 올라가다가, 주가가 올라가다가 지금 기준선의 저항을 받았죠. 근데 재밌는 거는 구름대 안에 있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지금 구름대 안에 요 밑에 요 지지하는 거 보이시죠? 요거. 예. 지지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93.5. 예. 참 이렇습니다. 네. 예. 그러면 아직은 이제 본격적인 상승은 아니다. 그죠? 달러. 유일하게 어제 다른 자산들 다 폭락하는데 얘만 올랐습니다. 얘만. 예. 지금도 양봉을 좀 띄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흐름이 중요한데, 현재는 이제 비추세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실 게, 일단 기준선을 왜 올라서야 됩니다. 기준선이 얼마냐면, 93.63. 네. 그 다음에, 올라선 다음에, 요 전환선이 기준선을 크로스 해야 돼요. 이건 역전되고, 호전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후행스팬이 올라가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런 과정을 거치면 구름대를 돌파하고 본격적인 상승으로 갈 확률이 높다. 왜요? 네. 하락과 횡보와 상승을 자, 그런 시나리오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려 여기서도 거의 막쓰리 바닥, 엄청난 바닥을 다지고 지금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의 반등은 구름대 저항을 받고 내려온 부분이 크고, 자,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보시면 되겠다. 현재 지금 조그만 스타캔들 생기고 있고요. 네. 그런 과정을 잘 팔로우 하시고. 자, 유로입니다. 자, 유로 같은 경우도 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내려오면서 반등을 줬죠. 정확하게 61.8% 돌리고, 그 다음에 여기 검은 선이 이게 2008년부터 내려오는 추세선입니다. 네. 그 추세선을 따라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자, 고점을 찍고 내려왔다가 반등 줬다가, 예.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그래서 여기 저항을 받는 모습. 네. 보이시죠? 그래서 유로 같은 경우도 달러의 반대니까, 앞으로 이제 1.16, 여기, 요 저점을 이탈하고 여기도 이탈하면, 본격적인 하락으로. 그래서, 지금은 음봉이 뜨고 있다. 좀 큽니다. 달러보단 크다. 그래서 하방 압력을 계속 받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쓰리 블랙 클로우. 근데 좀더 하방 압력 진행 중이고.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땐 하나의 파동과 둘, 그다음에 세 개로 이제 진행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좀 보시고. 자, 팬데믹 영향이겠죠. 자, 그다음에 원유입니다. 원유는 제가 이제 계속 보여드리는데 지금 36.44. 제가 보는 선은 요게 분홍색 선이 저기입니다. 갯구간 지금 엄청난 하락 압력을 받고 있고 현재 마이너스 2.54. 그래서 팬데믹 영향으로 지금 하방으로 내리꽂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36을 자 붕괴시키는지 여부 요거 네,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요 36을 붕괴가 되면 다음 지지선 38.2% 라인 네. 잘좀 보시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기본 수치 26에,
이후에 계속 하락. 그 다음에 33, 언제냐? 11월 3일입니다. 11월 3일 날 추세가 연장이 될 가능성도 높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저점을 깨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라면, 네, 상당히 안 좋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지는 38.2% 라인, 61.8% 라인.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값이 33달러, 31달러. 그러니까 30달러를 붕괴시키는 여부가 가장 또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얘도 하락과 반등, 그 다음에 하락을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잘 판단하시고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번 제가 수요일 날 비트코인을 안 하는 바람에,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자 1파, 2파, 3파, 4파, 그 다음에 정확하게 지금 5파 여기 고점에 와 있습니다. 살짝. 그리고 조정을 주는데, 자 여기서 요 1파의 길이만큼 갔을 때 정확한 조정이 내려올 것인가? 예. 그러면 이 전체 파동에 대한, 네, 이제 조정이 들어옵니다. 보통 38.2% 라인. 그러면 대충 어느 정도 이제 가격을 가야 되느냐? 보시면, 네, 여기가 얼마냐면 만선입니다. 만선. 네, 만달러. 예. 만달러. 예, 잘 좀 보시고. 예. 그래서 그런 흐름을 보일 것이다. 이게 이제 본격적인 조정이라면, 네, 조금 더 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거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고, 저는 이 비트코인을 여러분들이 암호화폐, 전자화폐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시라고, 이쪽에 가서 뭐 매매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관심을 가지시라고. 왜냐하면 앞으로는 화폐가, 전자화폐 시대가 열릴 겁니다. 소위 말해서 종이화폐가 없어지죠. 네. 그래서 미리 우리 조금씩 공부해 보고요. 지금 이쪽 고점 부근에 지금 저항을 받는 모습인데, 네,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까? 자, 월봉을 보시면 지금 현재 파동상으로는 지금 3회 1파, 2파, 3회 3파가 진행 중입니다. 엄청나지요. 네. 잘 좀 보시고. 그래서 이 파동에 근거했을 때 조금만 더 조정을 주고, 그래서 3파 중에 3회 1파, 2파, 3회 3파에 1파입니다. 3파에 3파에 1파, 그 다음에 2파 조정, 그 다음에 또 3파가 올라갈 것으로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느 정도 줄지, 그래서 한 만선까지는 조금 열어놓으시라. 제 파동상으로 보면, 네.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뭐 암호화폐는 잘 모르는 놈이 뭐 한다 어쩐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파동 관점에서 그냥 단순하게 저는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될까, 이제 그런 부분이 중요하니까요. 네. 그래서 일단, 네, 제가 생각하는 그 목표치에는 도달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살짝 지금 조정의 모습인데, 여기서 또 바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잘 좀 보시고요. 네. 그래서 어제 달러가 상승하는 바람에 얘가 좀 내려왔는데,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요거는 자 빅스 선물 S&P 500. 네. 현재 얼마냐? 34.22.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역회된 숄더, 그래서 70까지 보셔야 된다. 네. 근데 요건 V빅스거든요. 어제, 예, 빅스에 대한 변동성입니다. 폭발적으로 올라간 거 보십시오. 네, 엄청나지요. 갭에 엄청난 상승이 있었습니다. 예, 제가 말씀을 드렸던 여기 170, 네, 그 다음에 210, 자 170, 210, 네, 지금 근처에 와 있죠. 네, 잘 좀 보시고. 그래서 앞으로 이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 확대가 될수록 V빅스는 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예. 그래서 지금 2018년 여기서도 이제 고점을 찍었는데, 네, 그 고점을 넘었죠. 이번에도 한 번 더 넘지 않을까? 예. 제가 볼 때는 이게 70 이상 가게 되면 이제 이 근처에 오는 거죠. 팬데믹 상황까지. 예.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참고를 좀 하시고요. 제가 볼 때는
네, 상당히 지금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뭐에 대한, 예, 빅스에 대한 변동성 어마무시하다. 예, 참고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자, S&P 500입니다. 예, 어제 이제 그렇게 폭락을 하고 나서 지금 살짝 반등이 들어오고 있는데, 은봉이 이때 팬데믹 상황 시작할 때 2월 달, 예, 그래서 내일하고 모레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얼만큼 크게 내려오나. 예, 아니면 연속적으로 다음 주까지 이어져서 이렇게 내려올 상황도 될수 있으니까 잘좀 보시기 바라고요. 네. 그래서 주봉에서는 이 캔들 모양을 잘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일봉에서는 여기 저항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들어왔었는데, 자, 오늘이 10월 29일 고점으로부터 42일 지난 날입니다. 예. 그래서 내일 한번 보시겠는데요. 예, 어떻게 변할까? 제가 볼 때는, 예, 크게 올라가기는 조금 거시기 합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자, 추세 대 51선 전환선 다 깼습니다. 예. 이건 무슨 뜻이냐? 예, 본격적인 하락으로 내려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3200선 요거. 요선, 네. 3200선에 상당히 지지 여부가 지금 관건인데, 제가 볼땐좀 약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거좀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은, 자, 밑으로 다 뚫려 있다. 예, 지지할 만한 지지 구간이 없다. 예. 그러면 얘는 흘러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잘좀 보시고, 예. 그래서 앞으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상황, 다음 주 대선이죠. 네, 대선에서 만약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나 이거 인정 못해 이렇게 해버리면, 예, 난리 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요 부분이, 3120 부근이 여기 201선이거든요, 요거. 네. 자, 보시면, 자, 요 201선이 이렇게 이제 그어져 있는데, 여기가 이제, 여기 저점과 여기 두 개밖에 없어요. 지지할 만한 데가. 아, 밑에는 그냥 흥 뚫렸습니다. 흥. 예. 잘좀 보시고, 그래서 S&P 500의 중요한, 지금, 예, 하락으로 추세가 계속 이어질지 한번 잘 지켜보시고, 예. 그래서 지금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너무 닮아 있어요, 지금. 네, 이렇게 내려올 때 요 모습. 네, 그래서 이 모습을 잘 기억하시고, 지금 여기 모습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질 수도 있어요. 예. 그거 유념하시고 잘 보시라. 그 다음에 S&P 500 데드라인 제가 2700 말씀을 드렸고, 네, 그거 잘 참고하시고, 예, 대응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나스닥 100 선물, 네, 얘도 쌍봉 찍고, 네, 지금 여기 2월 17일, 2월 24일, 자, 여기 스타 캔들 똑같죠? 짱대 음봉, 자, 지금 큰 음봉, 예. 그래서 조금 더 내려오면, 크기가 좀더 커지면, 오늘, 내일, 예. 비슷하지요? 네. 무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주 만에 내려왔죠. 예, 지금, 네, 하나, 둘,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쇼링 스타, 자, 그 다음에, 여기, 캔들 패턴 뭐죠? 네. 뭐예요? 이브닝 스타, 완성. 다시, 이브닝 스타, 완성. 예, 그러면, 전환, 확실하게, 예, 자리 잡았습니다. 어디로? 아래로. 예. 잘좀 보시고. 얘 같은 경우는 데드라인 8000선이라고 그랬습니다. 잘좀 보시고요. 네. 일봉을 보시면, 자, 일봉에서도 지금, 보세요. 자, 살짝 지금 반동 들어왔는데, 자, 붕괴시킨 이후에 구름대. 자, 마찬가지. 전환선 밑에, 기준선 밑에, 구름대 밑에 저항 받고 있습니다. 잘 보시고요. 자, 그래서, 자,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자, 얘는 지지가 어디냐? 예, 1600선입니다. 요거. 여기. 예, 그래서, 여기 저점이 얼마냐? 요거. 예, 1660입니다. 여기를 붕괴시키는지 여부. 얘도 밑에 지지할 만한 게 없어요. 얘는 더 없네요. 그죠? 훙 뚫려갖고. 예. 잘좀 보시고,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금은비인데,
의외로 이제 금은비는 반등이 좀 세게 들어왔습니다. 네, 당연한 반등이고요. 자, 일봉을 보시면, 네, 이렇죠. 네, 그래서, 지금, 예, 현재 얘는 지금 하락 파동을 정확하게 그렸고요. 자, 반등이 들어왔습니다. 자, 하나, 둘, 지금 세 개의 반등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양. 자, 금은비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은값이 상대적으로 금값에 비해서 조금 덜 쳐주는 거죠. 자, 그런 거잘좀 판단하시고, 네. 그래서 금값에 대한 은값 비율이 좀더 숫자가 작아져야지만 은값이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금, 요거 실물인데요. 자, 월봉을 보시면, 지금, 자, 아직 확정은 제가 안 줬습니다. 지금 3파 고점을 찍고 4파 조정이 내려오는 건지,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팬데믹 상황이 요때였거든요. 완전히 너를 뗐는데, 이때는, 네, 뭐 금이고, 뭐고 다싹다 팔았죠. 자, 그런데 주봉을 보시면, 이때 짱대 음봉 생기고 나서, 바로 2주 만에 다시 회복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잘좀 보시고. 그래서, 자, 3회 1파, 2파, 3파, 4파, 지금 5파가 진행이 된 건지, 조금 남았는지는 조금 지켜보셔야 되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5파 진행 중인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거의 이제 마무리되고, 마무리가 되고, 지금 하락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5파 고점으로 해야 될지 잘좀 봐야 되겠습니다. 파동상으로. 왜냐하면 지금 여기 고점, 요 고점들을, 여기 고점, 여기 고점들을 못 넘기 때문에 요거를 A, B, C로 보고, 5파 고점 보고, 그냥 하락 파동으로, 4파 조정으로 봐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여기 저점을 이탈을 안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5파가 완성이 됐거나 아니면 조금 남아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이제 조정으로 들어가는 걸로 저는 판단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은 선물인데요. 자, 은도 마찬가지입니다. 은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여기 4파까지 봤는데 그래도 얘는 이제 여기 어느 정도 반등을 줬기 때문에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인 조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하고 금은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1파, 2파, 3파, 4파, 5파 그리고 지금 하락 쪽으로 내려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저점 얼마? 21달러, 22달러 부근을 이탈을 하면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조정으로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신봤다를 5월 초경에 요 뜸에 말씀을 드렸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연습 삼아서 좀 들어가서 여기서 한반 털고 조금 내려올 때반다 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일단 알아서 하시고 우리는 실물 금을 준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네, 싸지면 땡큐, 땡큐 so much 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좀더싼 가격에 실물을 조금씩 준비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물 금은을 꼭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지금 돈이 너무 많이 풀리고 있어요. 그거 꼭 명심하시고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은 요거 좀 보겠습니다. 먼저. 그건 국채인데 좀 전에. 좀 보시면, 자, 보세요. 자, 은 조금 전에는 선물이었고요. 이건 실물인데, 실물은 지금 23달러. 자, 그래서 지금 매도 압력 받고 있고, 아직까지는 계속 유지다. 뭘 유지? 네, 실물을 샀으면 계속 갖고 계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트레이딩 관점은 뭐 알아서 하시고, 자신 있는 분들은. 자, 그래서 얘도 4파, 그다음에 5파가 여기가 아닌가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요. 왜냐면 내려오는데, 마찬가지 얘도 21달러를 이탈하면, 본격적인 조정으로 저는 좀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참고 좀 하시고, 네, 그래서, 은값이 좀 내려오면, 우리 좀 싸게 사서, 좀 많이 좀 쟁여놔야 되겠습니다. 잘좀 보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국채, 10년물은 잠깐 좀 보겠습니다.
국채 10년물인데 제가 이거 잠깐 설명을 드렸죠. 지금 0.87% 상승하고 있는데 과연 연준 애들이 여기다 커브를 씌웠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로는 상승 추세가 맞습니다. 일단 10월 초에 짱대 양봉으로 뚫은 후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 잘 좀 보시고, 앞으로 증권 시장이나 모든 자산 시장들의 붕괴 조짐이 일어나면 반드시 연준은 개입을 한다. 그래서 YCC나 나중에 이제 선거가 끝나고 MMT 이런 것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초긴장하시고 집중하시고 국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예. 그래서 우리는 금리차를 좀 보시겠는데요. 네. 이게 10년물과 3개월물인데 얘도 지금 0.6% 올라가고 있죠. 자, 월봉상에서 잘 보셔야 될 게 지금 올 4월 달에 한번 도전을 했다가 지금 여기 두 번째 추세선, 첫 번째는 돌파가 됐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추세선 이제 돌파 시도할 건데 문제는 여기 구름대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해요. 자, 여기 돌파했어요. 살짝 여기 안착했다가 이 구름대 뚫으려면요 엄청난 짱대 양봉이 서야 됩니다. 이만한 거, 큰 거 하나 서야 됩니다. 근데 이 앞서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런 현상이 생기지 말란 법이 없거든요. 생길 수 있거든요. 앞에도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지표값을 보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위로. 월봉상에서. 그 다음에 MACD 여기서 크로스 나고서 골든 크로스 나고 나서 한 번도 죽지 않았습니다. 오실레이터 계속 그 수준 유지하고 있고요. 네, 그만큼 이쪽에 상승 압력을 엄청 받는 겁니다. 잘 보시고. 자, 그러면 그 예를 잠깐 좀 보시겠는데, 자, 구름대 뚫는 거 보십시오. 여기 딱 대놨다가 두 달 만에 뚫어버리죠. 네. 자, 여기도 구름대 여기 하나 있다가 한 달 만에 뚫어버리죠. 짱대 양봉으로. 네. 지금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게 지금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이 10년물이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국채금리가. 예. 이자율이. 예. 근데 이것도 견뎠어요. 그때, 저기, 리먼 사태 때도. 그 다음에 닷컴 버블 때도 견디고. 예. 근데 이때는 금리가 나름대로 조정폭이 있었는데 지금은 제로금리이기 때문에 연준이 지금 상당히 지금 곤란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누군가는 다른 어떤 주체 중에서 신나게 팔 수도 있습니다. 팔면 올라가는 거니까. 그죠? 네. 그러면 얘가 구름대로 막 뚫고 막 이런 난리 치면은 이거 진짜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아무리 일드 컵을 씌운다고 하더라도, 일드 컵을 씌운다고 하더라도, 이게 상당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판단하시고 보셔야 된다, 이게.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도전했잖아요, 그죠? 두 번째 추세선. 지금 거의 근처에 와 있습니다, 그죠? 네. 잘 좀 보시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떤 흐름이 될까? 자, 1파, 2파. 지금 3파가 진행 중인데,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보시다시피 여기 지금 추세적으로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내려올 수도 있고요. 그런 거 참고하시고 잘 보시고요. 그래서 미 국채 10년물과 3개월물의 금리차를 잘 보시라. 그러면 위기가 다가오는지 안 오는지는 확실하게 우리 알 수가 있다. 근데 여기 저점을 찍고 계속 올라가고 있죠. 8월 달부터. 잘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정도 마치고 그래서 아이들 후원 좀 많이 좀 해주시고 제 채널은 교육 채널이고 투자는 개인 판단에 따라 책임지고 투자하시고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 무조건적인 신뢰는 지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 알람, 좋아요, 공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